그리고 그 뒤에 이승만 대통령이 귀국한 것은 45년 10월, 10월.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공산당하고 결별 선언을 하는 것은 1945년 12월 19일. 그리고 전탁반탁으로 해가지고 한국 사회가 좌우로 딱 갈리는 게 1946년 1월. 이렇게 이 한국의 역사가 이렇게 바뀌는데, 그게 이 혼란기 속에서 위대한 안목을 가지고 한국이 어느 쪽으로 가야 된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다. 이승만 대통령이었다. 확실하게 알고 있었던 건 뭐냐? 공산당하고 손을 잡으면 안 된다 하는 생각이었다. 당시에 공산주의는, 특히 소련은 미국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인기가 있었어요. 2차 세계대전의 전성국으로서 그 소련 공산당을 적으로, 적으로 간주한 사람. 아주 어떻게 보면 무모하죠. 무모한. 바로 어떻게 보면 세계 역사의 대세와도 거슬르는, 그러나 자신의 신념으로서 공산주의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확실하게 안 사람이 바로 민족의 지도자가 된 것이 1945년 12월 19일의 공산주의와 나의 입장이라는 KBS를 통한 유명한 연설을 통해서 한국의 진로를 제대로 잡은 사람인데, 그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오부작을 KBS가 만들어가지고 8월 15일날 방영하려고 하는데 KBS 안에서 막 못하도록 지금 막고 있답니다. 막고 있다. 막고 있다. 그 프로가 결코 이승만 대통령을 미워한 것도 아니고, 아마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심하다 할 정도로 아마 비판적으로 만든 것도 지금 방영을 못하도록, 건국 대통령 방영 못하도록 지금 막고 있는 게 KBS입니다. KBS 국영방송. 그 나라 국자가 이승만 대통령이 만든 대한민국에서 나온 나라 국장, 그 국영 KBS 안에서 건국 대통령에 대한 프로조차 방영 못하도록 지금 하고 있다면은, 그 뒤에 뭐 제가 무슨 말을 할지 아마 잘 짐작하실 겁니다. 그런 거 하면은 그 제도에서는 김백일 장군 동상을 지금 철거하라고 그 제도 의회가 만장일치로 결의를 했어요. 근데 그 제도 의회, 그 제도 시의회, 시의원들이 15명입니다. 15명 중에 9명이 한나라당 의원이에요. 한나라당 의원. 서너 명이 뭐 진보신당 무소속 이렇더라고요. 여기에 일부 단체하고 해서 김백일 장군은 친일파다. 결의한 이름이 친일파 김백일 동상 철거 촉구 결의안이에요. 아니 김백일 장군이 왜 친일파입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나눠드린 그게 도대체 친부가 친일하고 누가 더 악질인가 해가지고 제가 논리적으로 정리를 한번 한 걸 내가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네. 네. 친일파라는 이름의 인민재판이 지금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도 방영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승만 대통령은 친일파가 아니지만 친일파를 비호했다 뭐 이렇게 아마 주장할 게 있고, 이미 박정희는 친일파, 백선엽 장군까지 친일파로, 또 신현학 총리 같은 사람들, 공남파, 외국가 작곡한 사람, 이런 사람들 다 친일파로 지금 십자가의 못을 받고. 근데 이 인민재판은, 과거에 공산당이 한 인민재판은 살아있는 사람을 하는 건데, 이건 좀 돌아가신 사람 상대로, 돌아가신 사람 상대로 인민재판을 하고 있어요. 본인의 직접 해명 기회도 주지 않고, 이런 짓을 21세기에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김백일 장군이라는 분은 아주 그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을 기억하는 사람들, 다 아주 그 인품에 대해서, 그 영웅적인 풍모에 대해서 그 사람처럼 많은 이 존경을 받는 분도 드뭅니다. 또 무엇보다도 34살에 순직을 했습니다. 34살에 비행기 사고로 34살입니다.
그때가 1951년 3월이었어요. 1951년 3월. 우리가 서울을 다시 수복을 한 다음에 군지휘관 회의가 열렸는데 이 사람이 아마 그 1군단 사령부가 강릉에 있었을 것 같습니다. 강릉. 굳이 그 비행, 저, 날씨가 나쁘니까 천천히 가라고 해도 굳이 경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비행사고로 죽었습니다. 그게 34살 때입니다. 34살. 아니, 이 사람이 침입파를 해가지고 무슨 부기와 영화를 부렸습니까? 나를 위해 싸우다가 34살에 순직했어요. 이 사람처럼 전투 기록이 많은 사람이 없습니다. 이 여성 14년대 반란 사건 났을 때 그걸 진압한 부대의 지휘관이었어요. 그리고 6.25 전에 옹진 전투, 거기 지휘관이었습니다. 6.25 났을 때는 1군 단장으로서 낙동강 전선에 동쪽을 담당을 했습니다. 동쪽이란 뭐냐면 포항, 안강, 기계, 요새 그 뭡니까? 학도병과 연관되어서 많이 등장했는데, 거기를 맡아가지고, 거기 뚫렸으면 큰일 나죠. 그걸 막았던 사람입니다. 북진할 때는 이 사람이 지휘하는 1군단이 38선을 제일 먼저 돌파를 했죠. 즉, 1군단 산하의 3사단, 백골부대, 3사단이 1945년 10월 1일 날 38선을 돌파한 걸 기념해가지고 국군의 날을 만든 거 아닙니까? 국군의 날. 그래서 1군단 부대 해산진까지 갔다가 중공 개입하면서 우대를 하다가 중공원한테 포위가 됐습니다. 그래서 흥남부도로 몰린 그 비난민, 미군, 뒤죽박죽이 되어 있는데 미군은 우선 군인들을 먼저 실어야 되겠다. 그러나 김백일 장군이 민간인들이 여기 와 있는데 우리 안 실어주면 이 사람들 다 죽는다. 민간인들도 실어야 된다. 만약 민간인들을 실어줄 배가 없다면은 우리 한국군은 육로로 남쪽으로 내려가겠다. 포위망을 뚫고 육로로 가겠다. 이렇게 해서 미군이 어선, 상선, 막 군함 막 동원해가지고 10만 명의 피난민들을 싣고 거제도로 내려온 거 아닙니까? 거제도. 그래서 거제도에다가 흥남철수 기념사업회에서 자기들끼리 돈을 모아서 한 6천만 원 모아가지고 세운 게, 허가를 받아서 세운 게 그 동상이에요. 지난 5월이었어요. 그러니까 친일파라고 지금. 친일파는 이유는 뭐냐. 이 사람이 만주공관, 박정희처럼 만주공관학교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간도, 장교가 돼가지고 간도특설대라는 부대에 들어갔어요. 간도특설대는 그 뒤에 만주에서 움직이던 중국 공산당의 게릴라들하고 싸우는 부대였습니다. 이거를 독립군을 탄압했다. 이런 식으로 확대 해석을 해가지고 친일파다. 이렇게 지금 인민재판 비슷한 걸 벌리고 있습니다. 경남도는 김두관이란 사람이 지금 도의사죠. 경남도가 철거 지시를 내렸어요. 지금 철거하고. 그러면은 경남도니까 윤희상 동상은 지금 관광 명소가 되어 있습니다. 안기부가 북한 공작원이라고 하는 윤희상 동상은 관광 기념비도 있고, 이 애국자 10만 명을 살린 애국자 동상은 철거하라. 요게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거다. 여기에 대해서 뭐 재향군이나 국민행동본부나 이런 데서 성명도 내고, 그 관련 이북 오도민 계열의 사람들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방장관 대통령은 왜 가만히 있습니까? 김백일이라는 사람은 한국 국군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국군의 날이 그 사람 때문에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국방장관 나머지 보듯이 합니다. 한나라당 전혀 관심이 없고 오히려 철거하는데 동의를 안 해 준 거죠. 대통령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런 대한민국의 현실, 현실을 보면은, 이게 나라가 정신적으로
망하고 있구나. 또는 어떤 면에서 망해야 될, 망해야 이게 무슨 새로운 활로가 터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까지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